네, 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황유선입니다. 오늘 저 혼자 방송 하지만 제 옆에 엄청난 몸매 언니가 한 시간 동안 같이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옷을 뭘 입을지 제가 방송할 때 옷을 뭘 입지 하다가 최대한 비교할 수 없는, 나는 최대한 내 몸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어야겠다 해가지고 이런 몰골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. 일단은 월요일 2시 우리 고객님들하고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. 사실 어제 방송하면서 제가 저 다다음주에 와요 이렇게 말해놓고 갑자기 또 튀어나와서 아마 좀 왜 또 왔지 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고객님들이 보고 싶어서 제가 오늘 하루 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브라 세트예요. 속옷 세트. 여성 속옷 세트고 종류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아요. 어마무시하게 많아서 상세 페이지를 이따가 한번 쫙 올려드릴 텐데 하나하나하나 따져보지 마시고요. 이따가 상세 페이지가 딱 올라갈 때 그냥 눈으로 딱 보다가 이거 좀 이쁘다. 얘도 좀 이쁘다. 이거를 몇 개를 좀 찜해주세요. 그러면 쇼핑하기가 훨씬 수월할 거예요. 저는 이렇게 우리 다둥이 어머니 무궁화 감사드립니다. 저는 이렇게 현수 어머니 무궁화 감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이렇게 약간 상세 페이지 들어왔을 때 솔직히 소비자의 마음으로 너무 많잖아요. 그러면 얘가 얘였는지 제가 쟤였는지 좀 헷갈려요. 그리고 얘가 예쁜지 제가 예쁜지 이것도 좀 헷갈리거든요. 오늘은 우리 고객님 혼자 고르시는 게 아니라 제가 같이 하니까 그 중에서 제가 더 예쁜 것도 찝어드릴게요. 그리고 이따 스크롤 딱 올라갈 때 편하게 오세요. 편하게 이렇게 딱 보다가 이거 딱 보다가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다둥이 어머님이랑 현수 어머님 무궁화 쭉쭉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가격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브라 하나만 5,900원에서 7,900원이 아닙니다. 브라 하나만 그 가격이 아니라 브라랑 팬티랑 세트로 가는데 그 가격이에요. 우리 나는 야호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세요. 나는 야호님 안녕하세요. 저는 안녕합니다. 야호님은 안녕하신가요? 반갑습니다. 점심 식사 하셨어요 우리 고객님들? 저는 오전에 그 뭐냐 물리치료 받고 등에 주사를 맞았어요. 근데 맞을만 하더라고요. 제가 며칠 전부터 원장 선생님이 주사 좀 맞으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무서워서 못 맞다가 도저히 잠을 못 자서 맞았습니다. 근데 맞을만해서 다음부터는 혹시라도 담이 걸리면 그냥 빨리 주사를 맞고 그거에 헤쳐나가는 게 낫겠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. 우리 고객님들도 혹시 지금 겨울이라 아마 이렇게 되실 거예요. 그때 담 같은 거 걸리면 주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시고 주사 맞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새끼로 샜는데 속옷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 PR을 잠깐만 할게요. 우리 고객님들께 제가 얼마나 이 상품에 적합한 사람인지. 제가 우리 유비 감독원님 안녕하세요. 무궁화 감사합니다.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3학년 말까지 총 3년 동안 홍대에 있는 속옷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.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속옷에 물릴 정도로 속옷을 많이 맞고요. 막 토요일만 되면 물량이 막 쏟아져요. 세네 박스씩 쏟아져요. 그걸 막 정리하기도 했고, 그래서 다양한 속옷들을 좀 보기도 했고, 그래서 이게 원래 사람이 신발 가게에서 일하면 신발이 많아지거든요. 동화 어머님 반갑습니다. 우리 어머님들도 아마 학창 시절에 한 번쯤 알바를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치킨집에서 일하면 치킨을 많이 먹어 살이 찌고요. 신발 가게에서 일하면 신발이 많아지고요. 속옷 가게에서 일하면 속옷이 많아집니다. 제가 그 한때 서랍장에 속옷을 가득 채울 정도로 속옷에 약간 반쯤 미쳤어서 속옷을 굉장히 많이 사놨고 심지어 지금도 안 뜯은 속옷까지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속옷 매니아?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평소에 속옷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으셨다 하시면 질문해주세요. 저는 뭐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바생의 3년 동안의 알바 경력으로 대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제가 혹시 모르면 우리에게 초록친구가 있잖아요. 제가 검색을 해서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믿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통되는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. 이 아이들의 공통되는 얘기. 일단은 브랜드 핑크 거예요. 핑크. 들어보셨을 거예요. 핑크 브랜드. 합리적인 가격에 우리 고객님들을 항상 만나는 그 브랜드입니다. 우리 사랑님 무궁화 감사드려요. 저는 사실은 저렴한 저가 속옷에 대해서 약간의 편견이 있었어요. 근데 핑크 속옷을 저는 언제 처음 입어봤냐면 여행을 갔는데 의도치 않게 계곡물에 빠지는 바람에 속옷이 다 젖었어요. 그래서 갈아입어야 되잖아요. 근데 그때 있었던 게 핑크 매장이었거든요. 그때 처음 입어봤어요.